네. 무척 신데렐라. 장주. 대결이 종료되었습니다. 네, 이제 각 팀의 모델들을 한번 만나볼까요? 두근두근 나와 주세요. 야. 여기 앞에까지 나오셨네요. 여기 여기까지. 여기 앞에요. 아, 그만 나오세요. 네, 네 쥬. 아, 그만. 다들 신념성이 대단한데요. 네. 야, 뭐해, 빨리 앞으로 가. 자, 이제 그 각 팀별로 코디의 특징을, 포인트를 설명해 볼까요? 私の ファッションのポイントは 데님도 화이트도 이러이러나 스카프가 포인트です. そして오로라 포인트 의 스니커즈도 굿스타가 굿 그러니까 핏다리 です. 아또 헤어핀와 다이즈나 포인트だと思います. 좀 이상해서 제가 아침 설명을 좀 할게요. 아또 모델이가 헌터니 나이스から 우선 청청 패션으로 또 한국에서는 청청 패션이 또 많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청청 패션과 그에 맞는 약간 복고 스타일 핀으로 포인트를 줬고요. 그리고 약간 자칫하면 심심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로라색이 들어간 굿즈로 네, 굿, 신발로 포인트를 줬습니다. 아주 귀엽네요. 가와이. 아, 또 위고에는 위고는 엄청나게 다양한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평소에 많이 접해보지 못한 그런 되게 강도 높은 힙함을 약간 표현한 룩인데요. 이 세상의 힙함이 아니다. 거의 뭐 네, 힙에 거의 절정을 찍었고요. 그 다음에 신발은 포인트인가요, 작은 게? 네, 그럼 꺾어신 게 아, 오케이, 제가 오케이. 아시죠, 멋있다. 여러분. 제가 원래 평소에 신발 자주 꺾어 신고 다니거든요. 근데 저렇게 발등이 튀어나온 건? 아니 들어봐요. 왜냐면 이 블랙이 자칫하면 굉장히 무거워 보이고 더워 보일 수 있는 색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걸로 네. 다른 화이트 이런 밝은 색깔로 조금 시원하게. 일단 저는 저희가 아무래도 위고 모델 그 콜라보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더 잘 보이게 이렇게 다 아우터를 사용하지 않고 이 로고를 살린 이 로고와 이 모자의 로고를 살린 이게 아주 중점적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날씨에 봄에 맞는 편안한 이런 활동성 있는 아주 네! 아 좋아요! 아 스포티한 이런 이런 아주 좋은 누가 그런 거 못할 것 같아. 야 너 뭐야? 전혀 운동하는 지장 없는 이런 스포티하고 아 이거 운동 어디 잠시만 다리를 이용해 주세요. 아 잠만 어 유튜브 아 다들 아주 대단한 패션. 네 그럼 이제 제가 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. 今回の私たちの コーディネーション をジャッジしてくれる方は WIGO 竹下 ドリテンの 松井さんです。 私たちの中で一番のチームはどれですか?どれですか? 今トレンドのアイテムと、あとこちらこのビビッドなカラーのポシェットも今
トレンドなんで、それ取り入れてる感じがすごいおしゃれで、私は可愛いなと思いました。お、でも、オーロラも人気がたくさん。人気がないよ。オーロラ可愛いね。一番です。まちぃさん、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